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그룹 BTS의 팬으로 알려진 일본 여성이 한국인 행세를 한 일본의 지아돌에게 소가 2,400여만 원을 쓴 사연이 화제입니다. 지아돌이란 지하의 공연장에서 활동하는 일본의 비주류 아이돌을 말합니다. 일본 매체 겐다이 비즈니스는 주부 A가 지아돌 그룹의 멤버 B군에게 한국인으로 속여진 채 250만 엔을 썼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A씨가 BTS 팬으로 지난해부터 도쿄 최대 한인타운 신오호쿠보를 자주 찾았고 거기서 B군을 만나 계속해서 돈을 썼지만 사실 B군은 한국인 행세를 한 일본인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충격받은 A씨가 더 이상 B군을 찾지 않았으며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A씨가 이러한 형태의 사기로 미성년자를 노리는 사람들을 적발해야 한다며 사회에 관심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본에서 발생한 한국인 아이돌 행세 사기 사건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